정도로 갑자기 하변에서 엄청 흔들리면서 우아기가 그냥 네. 잡혔거든요. 역시 하변이 가장 중요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로 하변에서부터 먹기를 시작을 해봅니다. 근데 초반이 조금 재미없게 짜여졌고, 박민규 선수의 하변 쪽을 삭감하면서 흑도를 갈라간 그 수가 굉장히 좋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민규 선수 다시 한번 승점을 추가합니다. 네. 정말 KB 바둑리그에서의 박민규 선수, 오지명의 탈을 쓴 이지명 정도 되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반대로 강유택 선수는 갈수록 좀 부담감이 더해질 것 같고요. 화성 체코리오 팀이 지금 잘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가 확실한 1승 카드이긴 한데, 강유택, 김승재 이 선수들이 잘 받쳐주질 못하고 있어요.